안녕하세요. 지난번에 3800점을 돌파를 하고 이번에는 또 새롭게 클래식 토너먼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사용할 조합은 호그랑 고블린 통을 같이 사용하는 호블린이라고 불리는 그런 조합인 것 같은데 이게 또 다양한 조합으로 해서 요즘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로켓도 쓰이는 것 같고 뭐 다른 보조 카드들이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현재 최고 기록 11승, 과연 12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현재 클래식으로 해서 9승까지 와 있는 상태. 아직까지 패배는 하지 않았는데 자, 남은 3판을 길이가 연달아서 이기면서 처음으로 클래식 12연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출발. 우선은 처음에 호그랑 바로 고블린 통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게 처음에 너무 다 넣어버리면은 이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자, 우선은 고블린 통부터 들어갑니다. 바로 광고 나왔죠? 자, 광고 볼로 4레벨. 자, 일단은 레벨이 좀 낮은 상대가 나오면은 좀 손쉽게 이길 것 같은데 자, 대부분 4천이 넘는 상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우선은 요 볼로 상대로 무덤이 같이 들어올라나? 자, 여기다 이거 하나 넣고 자, 1법까지 나왔죠? 1법은 요걸로 잡고 그 다음에 얘는 요걸로 잡는 식으로 해서 자, 추가 공격 뭐가 들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공격이 자, 요런 식으로 들어오죠? 한 턴을 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자, 얘 잡고 들어가야 되겠다. 오, 호구 들어왔네. 그렇지. 자, 호구 요걸로 차단을 하고 요거 한번 굴린 다음에 반대쪽으로 적어 나왔죠? 자, 요렇게 해놓고 양사이드로 방어 들어간 다음에 자, 아직 살아있을 때 자, 호그를 자, 일단 호그 들어갑니다. 자, 왼쪽 방어 하나? 자, 왼쪽 방어 들어가는지 봅시다. 자, 왼쪽 좀 데미지 들어가면 좋았어. 두 번 정도 때릴 수 있을라나? 자, 볼로가 한 번, 한 번 더. 그렇지, 두 번 때리면서 1500까지 깎아버렸습니다. 추가 주공격이 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볼로가 나왔고요. 자, 일단 호구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요거 딱 지어서 오케이, 어그는 유지를 했고 호구가 또 있기 때문에 자, 호구랑 볼로 좀 뭐 그런 것 같은데 다음에 호구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파볼로 저거 견제를 한번 하고 자, 다음 카드 조심. 오, 호구 바로 들어오죠? 자, 화살이 나올라나?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자, 어그로 바꾸면서 자, 바로 역으로 들어가. 역으로. 그렇지, 볼로 어글 끌어버린 다음에 임팩 깔았죠? 바로 요걸. 어? 아, 화살 나오네. 볼로까지 좋았어. 이 정도면 거의 차단됐죠? 자, 그렇지, 요걸로 일단 화살을 소모를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한 상태인데 자, 일단 파볼로 견제 한번 하고 자, 다음 호구로 공격을 들어가야 되니까 자, 여기서 아, 애매한데 공주를 넣으려고 했는데 자, 이쪽에다 넣고 자, 약간 애매한 상태가 되면서 호구 들어오겠죠? 자, 호구가 보면 어딘가 들어올 것 같은데 요걸로 어글 끌고 어글 바꾸는 바로 바로 자, 요걸로 그렇지, 어글 바꾼 다음에 화살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공주한테 화살 들어가면 좋은데 저 공주한테 화살이 안 들어가서 이쪽에 넣어. 이쪽에다가 한 번 더 들어오죠? 자, 화살이 좀 뺄까? 어, 화살, 아, 저쪽에 쓰네. 오, 멋진데. 자, 요렇게 되면은 자, 요거 터트리고 바로 들어갑니다. 자, 요런 식으로 바로 들어가고 바로 호구 들어간 다음에 와, 또 짓네. 상당히 좀 골치 아픈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상대방도 이제 호구 준비돼 있죠? 자, 볼로 나오고 똑같은 패턴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자, 화살을 썼기 때문에 자,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광고 짤짤이하는 타입. 그렇지, 화살 좋았어. 요게 바로 길이죠? 좋았어. 찔러버려 한 번 더. 그렇지, 두 번. 수공 가라치. 요게 바로 길이니까 꽝 내려찍어 버리면서 자, 일단은 첫 번째 판은 승리를 하면서 자, 일단은 패배를 하지 않고 10승으로 도달해버렸습니다. 요게 바로 기르니까 바로 다음 판 출발합니다. 출발. 자, 요번에는 호구가 바로 나왔으니까 호구 바로 넣고 자, 뭐가 뭘로 방어하는지 한번 봅시다. 아, 잠깐만. 오, 아, 토네이도로 방어하는데? 와, 뭐야. 와,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지 이러면은. 자, 거기다 볼러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일단 임페로 방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무덤이 나올지 아니면은 다른 공격 카드. 와, 여기다 둘 다 광역인데. 자, 무덤이 나오. 무덤이네. 보조 스펠 나오는지 한번 보고 자, 한번 굴린 다음에 자, 한번 굴리고 바로 요걸로 들어갑니다. 자, 바로 요공 들어가자. 해골 하나에다가 미니언. 어, 피가 너무 많이 깎였는데. 와, 뭐야. 와, 빡센 것 같은데 요번에.
자, 베이비 드래곤까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만만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 이게 무덤에 생각보다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와서 자, 다음 판이랑 좀 잘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요번 상대는 자,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아까 스펠이 안 들어왔던 것 같은데, 아까 무덤일 때 스펠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걸로 깔고 자, 다음 무덤 들어올 때는 요걸로 막는 식으로 해서 자, 스펠 일단 뭐가 들어오는지 보고 일단 요거 넣고 자, 스펠 뭐 들어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스펠이 자, 스펠이 자, 호그 바로 들어갑니다. 자, 또 토네이도로 막을 것 같은데. 와, 피 너무 많이 깎였네. 오, 안 썼어. 아, 뭐야. 와, 징그럽게 이걸로 쓰는데? 자, 요걸로 잡고, 안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자. 자, 요걸로 데미지 주는 식으로 해서. 자, 요, 좀 옆으로 줘야 되겠다. 와, 피가 너무 많이 깎였는데? 반대쪽으로 들어오는 거 보니까, 아. 일단 요쪽에다가 요거 하나 넣어놓고. 토네이도가 있으니까 고블린통을 요쪽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자, 호구를 요쪽으로 투입해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덤 잘 피해야죠. 자, 무덤 잘 피해야 됩니다. 와, 독까지 들어오네. 잠깐만, 통나무 한번 굴리고 자, 여기다 요거 짚고 잘 피해야 됩니다. 고블린도 한 번 더 이쪽에다 넣고. 와, 이거 만만치 않은데. 자, 둘 다 터지죠, 잘못하면은. 와, 이거 위험한데. 와, 지겠네. 와, 그냥 무덤대가한테 발린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 요거 넣고. 아, 터졌다. 넣고. 아, 뭐야. 자, 아쉽게도 일단은 10승 하자마자 바로 1패를 해버렸습니다. 4400점 상대였는데, 자, 바로 두 번째 판 들어갑니다. 통나무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아, 고블통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요번에도 기사인데, 자, 기사에다가 미니언. 2300까지 깎고. 자, 어떤 공격 수단이 들어올지. 자, 일단은 미니언으로 하나만 살면 막을 수 있죠. 자, 여기에서 견제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요거 놓고 그렇지, 요렇게 조합을 짜서 일단 한번 들어가고. 자, 좀 빨리 굴릴까 그랬나. 한번 때리고 뒤에 살아남으면은 오케이, 1900까지 깎고 고갱으로 방어를 했으니까 요걸로 일단은 파볼로 견제 한번 딱 들어가고. 자, 왠지 무거운 덱이 나올 것 같은데, 저 과연 어떤 덱이 나올지 한번 보도록. 오, 삼총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삼총사가 나와버렸는데, 저 요쪽에다가 요거 하나 뽑아놓고, 파보를 일단 미리 던져버려서, 광역 캐릭터랑 왠지 조합이 돼서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배틀랩 나왔죠? 자, 요거 요렇게 맞고, 좋았어.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자, 요걸로, 자, 왼쪽이 약간 불안한데, 자, 왼쪽이 약간 많이 깎이건, 왼쪽 아니 던져야 되겠어 이거. 한번 굴리면서 막고. 자, 요거는 알아쳐다니 될 것 같고. 두 번? 그렇지. 피가 좀 많이 깎였는데. 와, 또 이런 패턴이네. 자, 일단 이거 바로 한번 던지고. 자, 아까 스펠이 안 사용돼 있던 것 같은데. 자, 스펠이 없죠? 자, 여기는 요걸로 막고. 와, 요런 식으로 계속 똑같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파볼로 일단 한 번 더 견제 들어갑니다. 1000까지 깎아놨고 왼쪽에 풋에 붙고. 자, 왠지 전방에서. 오, 그렇지, 이번엔 전방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배틀램을 좀 잘 막아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자, 중앙에서 날라오겠죠? 여기다 한번 굴리고. 그렇지, 이제 여기에다가 요거 하나 놓고. 자, 막았죠? 오, 또 나왔어. 자, 이렇게 되면 또 요걸로 한번 견제 들어가고. 자, 요쪽에다 놓고. 자, 배틀랩이랑 조합될 것인지, 자, 어떤 카드랑 조합될지. 자, 배틀랩 조합이죠? 자, 요거 여기다 놓고. 자, 찍으면 큰일 나, 배틀랩. 자, 굴리고. 자, 막았죠? 여기는 막았고. 자, 여기 막힐 것 같고, 좋았어. 자, 배틀랩 바로. 자, 고갱이죠, 또? 아, 위험한데, 여기 요거 놓고. 여기 요거. 아, 잠깐만. 아, 해군 여기다 놨네. 괜찮아. 자, 삼총사가 뭐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놓고. 꽝 찍어버리고. 저 터졌죠? 바로 굴리고 여기다 여기 놓고 바로 한번. 오케이, 한번밖에 안 맞았어. 바로 들어갑니다. 삼총사 맞기 전에 파골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것도 있었네. 자, 여기다가 요걸로 놓고. 자, 파볼 통나무면 끝나죠? 자, 파볼 통나무면 끝나죠? 자, 파볼 통나무.
파볼 통나무. 그렇지. 와, 약간 좀 불길했는데, 자, 그래도 요번 판도 승리를 했습니다. 자, 드디어 다시 최고 기록 갱신에 성공을 했고요. 자, 여러분 이제 단 한 판만 더 이기면은 대망의 12승인데 4000점대 상대를 두 번 이겼으니까 자, 요번에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출발. 드디어 12승까지 한 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오두막이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오두막이 저게 5개인가 6개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자, 바로 짤짤 좀 들어가면서 통나무 나오고 요런 식으로 일단 구성이 돼 있는 뭐 그런 조합인데 아 이게 짤짤이가 또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자, 일단 통나무가 미리 굴러왔으니까 뭐야 바로 굴려 터지면 안 돼. 아! 아 뭐야 용광로까지 나와버리고 하니까 뭐 길이가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데 자 원래 요런 조합에 좀 취약했던 길이기 때문에 자 요거 터지면 같이 들어갑니다. 자, 용광로 자 한번 바지로 쓰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해서 자, 통나무 남았나? 와 이거 많이 쓰는데 자, 요걸로 맞고 1600까지 깎았죠? 와 오두막 어마어마하게 세워버리는데 자 바로 굴려버리면서 그렇지 통나무가 짱이죠 이럴 때는 그렇지 1500까지 깎아버렸고 자 이제 클래식 12연승까지 한 번밖에 남지 않은 상태인데 자 과연 길이가 마무리를 할 수 있을지 요걸로 자, 용광로가 한 번 더 나올 것 같은 그런 타이밍인데 자, 용광로죠? 파볼로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고블린 나올 때 그렇지 자 요거까지는 일단 성공을 했고 용광로 터지 이거 요거 터지고 와 뭐야 로자까지 있는데 로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로자 바로 지져야 돼. 감전 나오나 감전? 감전 나오면 위험하죠 감전?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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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뭐야 자 아쉽게도 아 이게 녹화 오류 때문에 재세팅하느라 아 정말 아쉽게도 일단은 이게 중간에 녹화 오류 때문에 좀 끊겼었는데 자 요번 판 일단 패배로 들어갔고요. 자 아쉽게도 11승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아 너무 아까운데 일단은 요거 한번 까봅시다. 아 아직도 아쉽게도 일단은 12승에는 실패를 해버렸는데 자 바바리안 오두막에 반사격까지 나오면서 그리고 여기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또 전설 상자가 지금 또 하나 딱 떠 있으니까 요거까지 까고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게 나올지 한번 까봅시다. 아 공주가 나왔네. 오 요것도 이제 슬슬 3레벨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가 떠버리면서 자 아쉽게도 일단은 11승으로 종료가 됐고요. 연습을 조금 더 해서 4000점도 올라가고 토너먼트 같은 경우도 12승에 계속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만 먼저 맞고 그냥 한 발짝 더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오빠의 청천명력 개스킬 발동 이게 강화 버전이라고 하는데